많은 사람들이 해가 떠 있는 낮 동안 활동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 잠에서 깨 하루를 시작하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기 전까지,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오기 전까지 졸음과 전투를 하죠. 어쩌면 우리는 진짜 전투민족인지도 모르겠네요. 분명 잠을 많이 잤는데도 수업시간만 되면 혹은 일을 하려고 앉기만 하면 하루 종일 하품이 터져나옵니다. 하품이 시작되려고 하면 참기 힘들기도 하고 입과 콧구멍이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망한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하품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물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신선한 공기입니다. 지구의 공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죠. 요즘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산소는 뇌에 아주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산소는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후에 혈액에 녹아 몸 이곳저곳에 퍼지는데 저장된 영양분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것은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면 적혈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뇌까지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가 부족해집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뇌는 휴식을 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졸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산화탄소를 억지로 배출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하품인 것이죠. 숨을 들이쉴 땐 산소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땐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품을 하게 되면 입과 콧구멍이 최대치로 벌어진 상태로 호흡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산소를 마실 수 있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수 있죠. 산소가 계속 부족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뇌가 미리 보내는 생리현상인 것입니다. 또 산소가 부족하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하품을 통해 시원한 산소를 마셔 온도를 낮추기 위한 행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하품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은 눈꺼풀 위쪽에 눈물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눈물은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흘러나온 눈물은 눈 옆쪽에 눈낭이라고 불리는 눈물 주머니에 모이게 됩니다. 하품을 하면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데 근육이 눈물 주머니를 눌러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품은 전염이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친밀도가 높고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잘 전염된다고 하네요. 하품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나 강아지도 하품을 하고 조류, 파충류, 어류도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뇌가 있는 생물은 모두 하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반려견의 경우 주인이 하품을 하면 주인을 따라서 하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